Honestly, with the bat, it's incredible consistency. You watch his work, and it's line drive up the middle, line drive up the middle, line drive up the middle.이정후는 가장 매력적인 미스터리다. 미국 언론의 평가입니다.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이정후가 벨린저의 시장을 망쳤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를 데려오면서 벨린저의 시장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서도 스프링 캠프를 달군 젊은 선수들 중 하나로 이정후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말 계약 당시만 해도 이정후에게 1,500억 원은 너무 비싸다고 혹평하더니 모든 경기 안타 행진에 홈런까지 터뜨리니 반응이 확 달라졌네요. 이정후 is a lot more of a superstar than people are even giving him. I know now he's pretty good at it. Yeah, I think I'll definitely try not to throw him a 2-1 fastball down the middle. Thank you.
슈터가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제대로 맞힐 수 있을지.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하자 이런 의심이 나왔죠. 오늘 이정후는 홈런으로 그 답을 내놨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처음엔 홈런인 줄 몰랐습니다. 이정후는 2루를 돌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It is gone! Jung-Hoo Lee in his second spring training game with the Giants. A laser, a solo home run here. 시속 153km 직구를 받아친 순간 타구 속도는 시속 177km였습니다. 방망이에 정확히 맞은 공은 127m를 날아갔습니다. 홈런을 맞은 투수도 칭찬했습니다. I know now he's pretty good hitter. I'll definitely try not to throw him a 2-1 fastball down the middle. 앞선 타석에서 나온 2루타도 깨끗했습니다. 그땐 커브를 끌어당겼습니다. 빠른 직구, 느린 변화구 가릴 것 없이 제대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바람의 손자란 별명은 홈런 칠 때도 적용되는 것 같다며 가볍게 만들어낸 홈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밤멜빈 감독은 시범 경기 두 번째 출전 만에 홈런을 터뜨린 이정후에 대해 좋은 출발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적응하는 게 숙제라던 미국 언론의 의심도 쏙 들어갔습니다. 150km대 직구를 그대로 잡아당겨 시속 177km의 타구 속도를 만들어낸 장면이 나오자 미국 언론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